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제가 앞서서 우리 띠에라는 우리 유튜버 친구를 약간 패러디를 했는데요. 제가 직접 먹어본 이유는 우선은 우리 여러분들이 한창 유튜브에서 유행했을 때 이 바다푸드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을 많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자,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이 바다푸드의 정체는 바로 해조류 중 하나이고요. 일본 오키나와에서 향토 음식으로 굉장히 많이들 먹는다고 합니다. 이걸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일본 주민들은 장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음식을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. 칼로리도 낮고 단백질, 식이섬유, 비타민 등등 굉장히 풍부해서 많이들 먹는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합니다. 와, 근데 사실 저도 요번에 먹어보았지만 굉장히 짜고 굉장히 비린맛이 강해서 제 입맛에는 사실 맞지 않았어요. 네, 그런데 우리 띠에라는 친구나 다른 우리 유튜버 분들이 먹는 걸 보고 굉장히 맛있어 보였거든요.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먹긴 힘들다 이 정도였는데요. 어쨌든 간에 이 바다푸드는 아열대 지방이나 굉장히 날씨가 더운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서식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보관을 할 때 15도 이상의 보관을 해야 되고 양식을 할 때도 바다에서 온도가 수온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저도 조만간 이 바다푸드를 한번 길러볼까 하는데요. 이렇게 바다푸드를 물에 넣는 순간 굉장히 빠르게 불어올랐잖아요. 이 알갱이 하나하나에 이제 수분이 차 있어요. 이 수분이 차 있는데 씹으면 오독토독토독 터지더라고요. 굉장히 신기한 해조류인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바다푸드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바다포도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? 우선은 몇 개만 넣어놔야지. 바다포도 기르기. 붕붕 떠다니는구나. 붕붕 떠다니는구나.